여러분들, 공수처, 오늘, 공수처 얘기 중요한 거좀 얘기할게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어제까지만 해도 공수처 출범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굉장히 난리를 쳤어요. 그때 갑자기, 김종인이가 뭘 던지냐면, 아, 우리도 공수처 후보 추천해야 된다고, 파이어. 갑자기 이래요. 갑자기 김종인이가, 민주당이 공수처 개정안을 밀어붙인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태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공수처 개정안을 밀어붙일 기세가 나오니까 결국은 본인들도 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냐? 만약에 본인들이 추천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민주당이 공수처 개정안을 내는 것이 무력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오케이? 시간을 끌수 있잖아. 아니, 원래 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추천회를 구성해서 2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해서 니네가 지금 개정안을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는 게 뻘쭘해지잖아. 뻘쭘해지는데, 민주당이 오늘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니들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오늘 수정안을 제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공수처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켰더니 모든 조중동과 이 기발 새끼들이 뭐라 그랬냐?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상정. 국민의 잣, 날치기 밥 먹듯이 한다라고 했어요.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공수처 개정안을 기습상정했다. 기습상정하지 않았어. 응? 소위원회에다가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원회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몇 개월 동안 계속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기습 수정안이에요. 그래서 날치기를 밥 먹듯이 한다. 이건 날치기가 아니라 180석의 힘이죠. 과거 같으면 날치기도 시도를 못 했겠죠. 180석이 있으니까 소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고 바로 통과시킬 수 있죠. 이게 바로 민주당의 180석의 힘이죠. 거기에 국민의 자세, 어떤 조시 1억, 조수진 11억, 현안 질문도 못하게 하다니, 유신 독재 때도 이런 일 없었다. 유신 독재 때는 이런 일이 없었죠. 공수처를 만들 일이 없으니까. 이 등신아. 유신 독재 때 그랬다간 뒤지죠. 중앙정보부 끌려갖고 반 뒤지게 맞고 나오는데 누가 이런 거를 해요? 유신 독재 때는 못하죠, 이 도라이야. 응? 이 조수진 11억. 나는 이 조수진 같은 애들은요, 민주당이 좀 배워야 돼. 갑자기 5억 구워진 것도 기억이 안 났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갑자기 5억 채권이 살아나고 없던 돈도 막 나타나는 조수진. 응? 지가 채널A 출신이라고 동아일보 뭐 이쪽에서 아무 기사를 써주지 않죠. 뻔뻔하게 어디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이 만약에 11억이 어디서 구워졌던 돈이 나타나봐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어? 조수진 낯짝에 철면피를 깔아도 유분수지. 우리가 늘 얘기할 땐 조수진 11억. 조수진 11억을 잊으면 안 돼요. 어? 하여튼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상정.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냐? 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냈냐?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과거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지 공수처가 출범하는 거예요.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야지 그 밑에 공수처 검사들이 나오는 거고 공수처 검사들과 같이 일할 공수처 수사관들을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공수처장마저도 추천을 못 하다 보니까 공수처가 출범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여태까지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만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그다음에 법무부 법제처 그래갖고 세 법무부 장관 1명, 그 다음에 법제처 1명,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1명,
그다음에 여야 교섭단체 2명씩 해서 현재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어디죠? 국민의 잣밖에 없으니까 민주당 목 2명, 국민의 잣 2명 이래갖고 총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 잣이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을 뽑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공수처장 언제 뽑고 언제 출범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다가 이제는 교섭단체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교섭단체라는 벽을 허물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기로 한 거예요. 오케이? 국회에서 무조건 민주당, 그렇게 되면 민주당, 국민의 잣, 그 다음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모든 국회에서 4명을 거기서 추천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100회라는 50일 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민주당은 국민의 잣 신경 안 쓰고, 민주당은 먼저 공수처장 후보를 2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법무부, 법제처 이렇게 하고 5명에다가 다른 야당들이 2명을 추천하면 7명이 되면 그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들을 뽑아서 그 2명을 뽑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공수처장이 나오고, 그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수처 검사들을 선임을 하고, 그 공수처 검사들은 과거에는 10년 이상의 법적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문턱을 낮춰서 5년 이상, 그리고 민변, 그런 변호사들도 가능하게끔, 공수처 검사들의 벽도 낮췄다. 그게 핵심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검찰청법 4조를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황운하 계속 얘기를 합니다. 수사권 조정 수정해야 된다. 그쵸? 황운하 의원이 말하는 계속 지금 검찰청법 4조, 그리고 대통령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 계속 수정해야 된다.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쵸? 불만이 있을 수 있어. 황운하 의원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경찰 출신들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된건 맞죠? 그런데 지금 계속 대통령 시행령 갖고, 대통령 시행령 갖고 자꾸 황운하가 이러면요, 이거는 대통령을 들이받는 거예요. 어?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계속 황운하가 들이받는 것은 청와대, 법무부, 행안부가 셋이 모여서, 청와대, 법무부, 행안부가 모여서 이 검찰청법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을 지금 현재 만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의 의지예요. 대통령의 의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요, 공수처 출범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공수처가 출범되면 과거에 정치 검찰들이 했던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요, 모든 검찰을 비판하고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진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검찰은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 너무 좋지요. 그렇죠? 너무 좋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대통령의 의지는요, 얼마든지 대통령 시행령은 앞으로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으니까, 먼저 공수처를 출범을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면서, 경찰과 조율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정치 검찰들이 과거에 정치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한 번에 시행령이 딱 되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회에서 싸울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이 얼마든지 시행령으로 앞으로 고쳐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인데, 그래서 법무부가 내일, 오늘 24일 원안대로 차관에 의해서 상정할 것으로 하는데, 물론 경찰들 반발이 있죠. 그러면 황운하 의원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거죠. 검찰의 상기 3급 기관인 법무부가 단독으로 입법 예고안을 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죠. 당연히 법무부와 청와대가 교감이 있어서 이 시행령을 실행을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요, 모든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정치 검찰들이 문제지, 전국에 2천여 명이 넘는 검찰들 중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검찰들이 많은 줄 아냐. 일부 정권의 나팔수가 돼갖고 정치적인 검사들이 더 이상 그런 짓거리를 못하게 공수처를 먼저 출범시키고 나머지는 검경이 차근차근 상황에 맞게 자치경찰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점점점 검찰이 이제는 경찰을 인권을 감독하는, 검찰이 여태까지 인권을 유린시키는 그런 수사 관행이 공수처에 의해서 제어가 되면 오히려 경찰의 횡포를 관리 감독하는 검찰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여태까지 비대한 경찰이 앞으로 인권을 침해하면서 수사를 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럼 대한민국의 모두가 정치검찰은 아니다. 검찰 중에서 정의로운 검찰, 지방에서 한직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옷 벗는 검사들도 수천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경찰을 인권,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자는 게 대통령의 의지예요. 근데 자꾸 자기가 경찰 출신이라 그래갖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대통령 시행령을 들이받는 것은요, 그 대통령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어? 저는 그건 황운하 의원이 아무리 경찰을 대표로 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도 이거는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따라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시가 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얼마든지 청와대와 법무부와 행안위가 만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을 하면서 수정을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문제 삼고 이러시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황운하가 얘기하는 문제점은 뭐냐, 불분명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개시 범위로 인한 검찰 개혁의 취지를 상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은 기소만, 경찰이 수사만 이거잖아요. 근데 1차 종결권을 경찰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을 받아서 이건 혐의가 없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도 종결할 수 있다 라는 건데, 검찰이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 시행령에는 어떤 게 있냐, 검찰 사건 송치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검찰이 가장 불만이 있는 게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수사를 종결을 해도 검찰이 이 사건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 사실상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한테는 1차 수사 종결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어? 경찰들이 1차 수사 종결권을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을 문제 삼는 거예요. 검찰 사건 송치 요구권. 한마디로 우리가 사건을 종결시켰는데 검찰이 그 사건 그렇게 덮으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 좀 보내세요 라고 하면 사실상 자기네들이 덮은 사건도 검찰이 다시 들여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1차 수사 종결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추가로 근데 제가 보면 황운하 의원이나 물론 좋은 법안들이에요. 경찰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검찰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검찰을 믿냐? 검찰을 믿는 게 아니죠. 지금 모든 검사들을 적대시해갖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나, 지금은요 공수처가 출범되는 순간요 과거의 정치 검찰들이 하던 짓은 꼼짝마예요. 생각해보세요. 없는 죄 만들어냈다가 지가 바로 잡혀가갖고 공수처에 수사받으러 가는 거야. 있는 죄도 덮었다간 왜 그 사건 덮었냐 그러면서 공수처가 그 사건 갖고 와갖고 수사하면 덮은 검사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검찰개혁의 핵심은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출범해야 돼요. 공수처가 출범하는 순간 전관예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여태까지 검찰과 검사들과 판사들이 저렇게 자기네 조직을 보호하고 엄청난 비리를 감춰주고 하는 거는요, 전관예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공수처가 생기는 순간 전관예우는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경찰들이 요구하는 1차 수사권 종결, 검찰도 수사를 있는 수사를 뭉개버리고 없는 수사를 만들어내지만 경찰도 만약에 이런 방대한 경찰 조직이 수사를 뭉개거나 유착 비리가 있을 때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면 그럼 누가 견제를 할 거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검찰이 봤을 때, 야, 저 사건은 저렇게 끝날 사건이 아니다. 아무래도 수사력은 경찰보다 검찰이 낫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제가 취재를 해보면 현재 이 시행령으로 통과시켜야만 모든 검찰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일부 정치 검찰들이 늘 정권에 빌붙어 갖고 했던 게 검찰 조직을 망가뜨렸다.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을 하고 앞으로 검찰들도 앞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을 경우에 수사받고 구속된다는 것을 공수처가 보여주는 순간, 검찰도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찰의 수사를 견제를 하면서 주의 감독할 수 있다. 지금 이 시행령은 우선 시행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검찰과 경찰이 둘다 불만이 있는 거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검찰도 불만, 경찰도 불만. 그러면 앞으로 계속 회의하고 조정을 해서 계속 바꿔 나가자.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법도 아니고, 청와대와 법무부와 행안위가 상의해갖고 시행령을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앞으로 고쳐나가자는 게 대통령의 의지예요. 어? 여러분들이 보셔도, 물론 검찰에게 우리 조국 장관님이 당하고 추미애 여기저기서 윤석열이라는 저런 나쁜, 잔인한 검찰총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분노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박근혜를 수사하듯이 나경원을 수사하고 박덕흠이를 수사하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검찰개혁 외쳤어요? 박수를 쳤을걸? 과거 검찰이라는 새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모두 잊고 윤석열의 환호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외칠 리가 없었을걸요?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찰, 본인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의 본분을 잊었던 저런 잘못된 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준 거예요. 만약에 검사들이 굉장히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사를 잘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겠어요. 지금은 공수처 출범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예요. 뭐냐?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가장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가 되게 하려면 외국같이, 자치경찰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지방직 경찰로 전환할 때 경찰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그런 지방경찰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형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지역사회에서 경찰들의 비리를 어떻게 견제, 관리, 감독할 것이냐. 모든 것들이 잘 짜여져서 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주고 그에 반해서 검찰이 할수 있는 수사는 어떤 범위를 축소할 것이냐. 이거를 잘 조정한 다음에 너무나도 급하게 검찰은 무조건 기소, 경찰은 수사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경찰개혁 촛불 집회를 해야 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대로 현재의 수정하는데 시행령이 반드시 통과돼서 공수처 출범 우선을 놓고 그 다음에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경찰, 국민의 검찰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우리는 최선의 방법이지. 이렇게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이 자꾸 청와대나 법무부의 시행령을 들이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거는 바른 짓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에요. 혁명은 피를 흘리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되지만 개혁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집권자의 의지와 권력자의 노력이 없는 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집권했을 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 정도로 시행을 하면 다음 정권에서 나머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에 맞게 지자체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검사는 기소, 경찰은 수사를 한다는 원론적인 검찰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조건 대통령의 시행령에 반발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미통당 얘기 좀 할게요. 내 자료가 어디갔지? 어디 갔지? 없어도 돼. 오늘은 방송 준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몇 시간을 떠드는 거야, 지금? 2시간 22분? 아까 인트로만 50분 했죠? 그쵸? 아까 인트로만 50분 하고, 한 2시간. 알차잖아. 졸라 재밌고 알차잖아. 맞아. 물한뭐좀 먹고. 물 드시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추인정님. 취미에 블랙홀에 빨려간 국민의 적 한다는 게 엉뚱한 얘기를 해 버렸네. 그렇지? 추미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국민의정 얘기한다는 게 갑자기 공수처를 얘기해 버렸네, 어제 한 거를. 10시 30분? 학생 때도 이렇게 경청 안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중간중간 굉장히 우리 축복사님 어서 오시고, 그냥 편한 얘기 하다가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한 시간 더 해주세요. 한 시간? 노래방이야? 여기 무슨, 뭐, 시간 좀더 넣어주는 거야? 여기 노래방이야? 내 마음이야. 알았어요. 예, 보고. 예, 지금 뭐뭐 할게 남았냐면, 이것저것 짬뽕으로 할게요. 보너스! 오케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알았어, 서비스. 또 우리 그린그린님 같이 이게 외국에서 이게 낮에 미국은 몇 살이 몇 살? 미국은 몇 시예요? 미국은 몇 시예요?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 예, 본인들 시간 좀그 써보세요. 본인들 시간들 써보세요. 미국, 외국에 계신 분들, 예, 본인들 현재 시각. 제주도 몇 시예요, 지금? 전라도 몇 시예요? 부산 몇 시에요? 거기 우리 같은 시간이죠. 그 시차 다른 사람들. 11시 50분. 오전 11시 50분. 저기 어디 몇 시? 런던 4시 49분. 의정부, 부천 12시 50분. 도쿄 49분. 뉴욕 오전 11시 49분. 부천이랑 제주도는 시간이 같아요. 캐나다 오전 8시 40분, 밴쿠버, 터키는 오후 6시 49분, 호치민, 부산 1시 52분, 그 시계 맞추시고요. 가을밤님, 그 시계, 시간 틀려요. 배터리 가르시고요. 동두천 12시 55분, 가을님님 거기 시간, 그 배터리 다 됐네요. 시계 안 가요. 부산이랑 우리랑 시계가 틀리면 안 되죠. 자양동 12시 49분, 저희 어머니 계시는 동네 맞고요. 독일 5시 50분. 네, 맞고요. 그 배터리 없는 분들 한국에 있는 데가 시간이 달라요. 미국 중부 오전 10시 50분. 휴스턴. 마스 12시 50분. 하노이. 수원 대전 부산 12시 50분. 용숙 씨. 미국 애리조나 8시 50분. 그래요.
반포삼동 12시 50분. 예, 반포삼동이랑 여기 시간 같습니다. 경기도 12시 50분. 예. 화성도, 예, 그렇죠, 뭐. 용산도 12시 50분. 예. 여러분들 시계 잘 가시네요. 예, 라 8시 50분. 예, 창원 12시, 모스크바 1번. 예. 우리 집 12시 51분. 네. 예, 오지의 맙소사님. 네, 오지의 맙소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애틀란타. 예, 다들 예, 또 개그에 예, 참여하시기 위해서 웃길라고 예, 좀 늦었어. 예, 이미언님 창녕 12시 50분. 예, 지난 개그죠. 예, 그만 좀 해주시고 예, 갑시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네, 2달 동안 그렇죠? 2달 동안 작년 조국 장관을 버금가게 하는 언론 보도의 한 만여 건 네이버 포털에 60%를 추미애로 장식을 하고 그들이 근데 간과했어. 저는 결국은 추미애를 죽이려다가 지금 추미애에게 저는 당했다고 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추미애를 죽이려다가 결국 추미애의 덫에 걸려서 추미애의 독을 마시고 있는 게 현재의 국민의 잣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같이 언론과 검찰, 지금은 검찰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 그렇게 되나 보세요. 작년은 윤석열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언론과 같이 조국이라는 장관을 정면으로 들이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은 검찰이 벌써 그런 짓거리를 한번 하고 나서 법정에서 조국 장관 사건이 자기네들이 논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 의혹을 언론이 아무리 던져도 검찰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그러죠. 검찰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조국 장관에게 그렇게 잔인했던 검사들이, 검찰이, 왜 이번에는 언론이 이렇게 십자포화를 가했는데, 의외로 지금은 국민의 잣에 역풍이 부냐? 이번에는 검찰이 나서지 못했죠. 그러면 우리 노경임님 말씀대로 동력이 떨어졌다. 왜 동력이 떨어졌을까? 이미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쵸? 왜? 벌써 인사권으로 조국의 불쏘시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면서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켰고, 추미애 장관이 올 1월부터 올 가을까지 두 번의 검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주변의 정치 검찰들을 전부 교체를 했고, 이번에 검찰 인사로 마지막 중간 수사, 중간 간부 검사를 인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손발을 잘라놨고 정치 검찰들이 앞으로 잔인하게끔 편중된 선택적 수사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언론의 공세에 검찰이 응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사단이 살아 있었다 그러면 똑같이 조국에 했듯이 윤석열에게 했겠죠. 하고도 남을 놈들이죠. 그렇죠? 그럼 못했잖아요. 왜? 추미애와 조국은 달라요. 추미애는 윤석열 조국이 당하는 걸 보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무려 5선의 정치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즉 언론이 이렇게 추미애 의혹을 제기해도 처음부터 대통령 지지자들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냥 추미애 의혹이 진짠지 가짠지 보려하지 않았어요. 과거 조국 장관이 당할 때 그때도 우리는 보려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어떻게라는 마치 조바심은 있었어요. 워낙 검찰이 세게 나오고 언론이 세게 때리니까 저랬나? 진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서 진짜 뭐가 있나? 민주진영 안에서도 뭐가 있나라는 의심을 품었던 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천박이나 기생충 서민이나 이런 애들이 변절을 하고 참여연대 출신들이 개소리를 하고 그런데 지금 뭐가 다르냐? 조국이 당하는 걸 보고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편향되고 잘못됐는지를 알았던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 의혹을 들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했다?
검찰개혁도 방해하려고 하네? 조국 학습 효과에 의해서 처음부터 언론의 논리가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의 분석에 의하면. 그렇죠. 처음부터 언론은 무리한 의혹을 제기했고, 그 의혹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다는 이미 조국 장관을 통해서 학습 효과가 있는 지난 촛불 천만의 학습 효과라고 생각해요. 지난 촛불을 들었던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들었던 그 국민들이 아직도 공수처가 설치가 되나 안 되나, 그리고 기레기들이 얼마나 기발 새끼들 같이 기사를 썼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사실들을 더욱더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작년 기사들을 보면서 언론의 신뢰도의 추락이 급속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조국 장관이 희생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맞섰지만 엄청난 언론의 신뢰도를 추락시켰어요. 그렇죠. 무자비한 보도. 나중에 드러나는 가짜뉴스들. 조국의 반격. 언론사들을 향한 고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추미애 장관 의혹을 들고 나오자마자 우리가 추미애다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촛불 집회는 끝났지만 촛불 집회에 나갔던 그들의 가슴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추미애를 지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의혹이 딱 뭐였냐? 휴가를 허락받고 갔냐, 안 갔냐? 추미애 장관 의혹 딴거 아니야? 휴가를 갔는데 휴가 특혜가 있었냐, 아니냐야? 군대를 간 거냐, 안간 거냐도 아니야? 누가 봐도 너무 논리도 없고 무리하게, 그것도 병가 휴가인데, 이거 갖고 벌써부터 두 달을 떠들다 보니까, 두 달을 또 떠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민주당이 조금 움츠리는 척 하다가 지지자들이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나오니까 민주당도 정청래 의원, 황희 의원, 김종민 의원, 김남국 의원, 뭐 여러 의원들이 강하게 부딪혔고, 가짜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검찰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기레기들이 검찰발 기사라고 하면서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혀들지 않죠. 작년 조국 장관 일가를 탈탈 털때 검찰이 수사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론이 그걸 받아 써줍니다. 그럼 뭔가 진짜 있구나 생각하면서 점점점 코너를 몰아요. 근데 지금은 검찰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검찰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기사들이 글을 써봐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박용진이나 이런 새끼들 말고도 많은 의원들이 전면에서 싸워주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당할 때 김종민 의원이 나서주고, 황희 의원이 나서주고,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싸워주고, 김종민 의원이 나와서 아니 용민 의원이 나와서 싸우고, 정청래 의원이 나와서 싸워주고, 이런 싸우는 의원들을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정면에 조중동과 함께 같이 언론과 싸워주는 이런 의원들을요,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180명 중에서 나선 사람 10명도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머지 170명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170명을 욕하라는 게 아니라, 나서준 10명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쵸?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나서지 않은 170명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말고, 나서줘서 싸운 분들에 대해서 무한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야만 다른 분들도 용기 내서 싸울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강욱 의원님, 김진애 의원님, 법사위에서 너무너무 잘 싸워주셨죠. 그렇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김진애, 너무너무 잘 싸워주셨죠. 박수 쳐주시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열린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성토를 했죠.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최강욱 의원과 김진애 의원이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어떤 활약인 줄 아세요?
지금 열린민주당 최강욱과 김진애가 할수 있는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어요. 어떤 활약을 해주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김진애 의원님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때 윤석열이랑 술 먹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을 해요. 이거는 민주당이 할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응?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술을 먹은 것을 민주당이 증인으로 신청을 한다? 왜 못하냐? 민주당이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요, 니네가 검찰총장 임명해놓고 방상훈 그러면서 한마디로 민주당이 신청하게 될 경우는 국민의 당과 국민의 잣과 정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나서서 싸우면 반대의 국민의당과 다시 정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 잣을 공격을 하면요, 국민의 잣도 열린민주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정치 논리상 국민의 짐이 김진애나 최강욱 발언에 계속 일일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야당에다가 3석밖에 안 되는 정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3석밖에 없지만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역할이죠. 근데 민주당이 나서서 싸울 경우에는, 그쵸? 민주당이 나서서 싸울 경우에는 계속 민주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대결 구도가 되는 거예요. 정의당이 없으니까. 정의당은 사실상 지금 뭐 이상한 존재감 없는 정당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최강욱 대표나 법사위에 들어간 김진애 의원 이런 분들을 늘 응원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비례대표 선거 때 그런 쓸데없는 감정을 잊지 못하고 몰빵론자, 김어준 사과하라, 개총수 사과하라 이런 것들은 지지자들 할 짓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잘하는 의원들에게는 박수를 쳐주고, 그렇죠?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욕을 하지 말고 잘하는 의원들을 늘더 열렬히 응원하는 지지자가 되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머지 170명 뭐 했냐라고 하는 건 똥파리들이에요. 알겠죠? 나머지 170명 뭐 했냐라고 하면서 욕하는 새끼들은 똥파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10명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10명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박수를 쳐주면 또 다른 11명이 나오는 거고 또 다른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